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충청북도 그 청주에 운동중이라고 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역사교사입니다. 이름은 안성민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청주는 아니죠. 그죠? 뜨거운 김포의 송정중학교에 모여 있는데, 예, 우리들의 만남은 예, 뉴스타파에서 이 김포에서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 진행할 건 뭐냐? 일단 제목을 예,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예, 너무 더워서 드리는 폭염 특집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수업의 내용은 뭐냐? 아마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승태 들어보셨죠? 예,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었죠? 예,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퇴임을 했죠. 자, 이 양승태의 바로 전교조 죽이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자기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독재자를 막기 위해서, 즉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삼권분립의 원리다.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권력 남용을 실제로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이미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권력 남용의 대가, 그것이 바로 503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503호로만 알고 있는데요. 716호가 또 있죠. 예, 716호는 예, 이모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503호와 716호를 보면, 아, 권력 남용의 대가는 결국 저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삼권 분립이 무너진 사건을 최근에 경험을 해버렸죠. 그렇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딱 붙은 예, 찰떡궁합 사건이 일어났어요. 양승태가 대법원장이었을 때그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98개의 문서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이 현안 관련 말씀 자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서 제가 뒷부분, 주어를 뺀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부서. 그렇다면 우리가 3권 중에서 무슨 부에 관한 이야기여야 될까요? 행정부죠. 근데 이 문장의 제목은 행정부가 아니에요. 바로 무슨 부냐면 사법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약간의 개념의 혼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제목에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다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양승태라고 하는 인물이 저지른 짓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뭔가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것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때 났던 재미있는 재판 판결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긴급조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 판결로 인해서 미소를 띠고 계신 분은 누구였을까? 박 대통령이겠죠. 자기 아버지의 사건이었으니까. 유리한 판결을 해준 거예요. 13년 동안 세월 보상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남은 해고자들
어떻게 부동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로 비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유리한 정책으로 나오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모두가 다 유리한 정책인 거죠. 자,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문건 제목이 뭐냐?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무슨 사건을 좀 보려고 하냐면 정교조와 관련된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전교조입니다. 굳이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되지 왜 노동조합까지 만들었을까? 정교조가 언제 결성됐냐면 1989년 5월 28일 날 만들어졌어요.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연세대에서 교직원 노조 결성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교원 노조 결성은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이라고 말하고 민족교육만세, 민주교육만세, 인간화교육만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만만세. 여기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교조입니다. 1989년이면 전두환 대통령 이후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혹시 유명한 대학교인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삼천교육대. 아십니까? 삼천교육대 뭐 하는 곳이죠? 교대 교사를 양성하는 곳 아닌가 아시죠? 완전 인권 침해가 일어났던 곳이 삼천교육대입니다. 전두환이 이 사회를 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인 거죠. 이때 전두환이 삼천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람들 잘 안 가요. 잡아도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자들이 어디에 눈을 돌렸을까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삼천교육대 간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선생님들은 모르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정교조인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의 권력에 맞서겠다라는 거죠. 왜?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냐?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직원 노조 만세! 이 정교조는 끊임없이 탄압을 받다가 10년 후에 1999년 7월 1일 날 드디어 10년 만에 합법화가 됩니다. 자, 10년 만에 합법화가 된 이 정교조 14년이 지나서 2013년 10월에 또 한 번 정교조는 합법에서 쫓겨납니다. 자, 10년 만에 합법화가 됐는데요. 또 10년 만에 쫓겨나요. 자, 누가 그러면은 정교조를 합법에서 몰아내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3호입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합법에서 밀어내느냐? 그 이유는 정교조라고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조합원들 중에서 해고된 선생님이 9분이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국가는 해석했냐면, 아니, 정교조는 전국에 있는 교사와 직원들이 들어가는 노조다. 자, 그러면 해고자는 현재 교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현재 교사도 아닌 사람을 왜 데리고 있느냐? 그래서 잘라라. 간단합니다. 잘라라. 안 자르면 너네는 정식 노조가 아닌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정교조는 결국 끝까지 이 해고된 선생님도 교육을 위해서 정말 참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과정 중에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자를 수 없다.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현재 정교조는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했으니까 박근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됐네. 안 그래도 자를 핑계가 필요했는데 너네 못 빼겠다고? 알았어. 그래서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정교조에게 무엇을 통보하냐면 법의 노조라고 하는 것을 통보합니다. 궁금한 건데 해고자가 노조 안에 있으면 법의 노조가 되는 게 모든 노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교조만 노조인가요? 이 질문 나오기 잘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ILO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IL에서도 이 사태를 보고 어머 웬일이래? 놀린 거죠. 그 이유는 노조는 조합원의 자격과 이런 것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고자가 있으니까 법의 노조를 한다고 정말로 유일무이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쪽팔린 사례예요. 그럼 박근혜 정부가 법인 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정규조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예. 만약 맞다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에 요청을 해야죠. 우리 법은 정말 국민 편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규조는 법에 이거 법인 노조 통보 때린 거 효력 정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법의 노조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이거 법의 노조 맞아!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나중에 가서 법의 노조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 중간에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멈춰달라! 라고 신청했어요. 신청하니까 행정법원에서 아 그래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효력 정지를 받아들입니다. 다행이죠. 근데 판결은 법의 노조인 것 같은데 다시 또 법의 노조가 돼요. 다시 고등법원으로 또 효력 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법의 노조로 들어왔다가 자 대법원에 잠깐만 기다려줘 라고 또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흐름이 이상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줬잖아요. 대법원은 아예 그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 과정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정답을 칠판에서 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양승태입니다. 네. 자, 전교조가 지금 효력 정지를 요청할 때마다 법원에서 자꾸 받아주니까 누가 정말 지금 막 답답한 마음일까요? 한 분. 숫자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503호는 정교조 죽여야 되거든요. 왜요? 정교조를 죽여야만 아버지가 살 수 있습니까? 정교조가 아버지의 그 옛날 그 친일, 행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는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식을 좀 바꾸고 싶어요. 박정희 친일 아니라고? 근데 그걸 누가 맡고 있죠? 정교조 선생님들이 맡고 있잖아요. 왜 교육을 거짓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 정교조 선생님들 다 치워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도 하려고 했느냐? 국정화 교과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박근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온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양승태였죠. 자, 양승태는 박근혜한테 가서 아유, 뭐 정교조 때문에 힘드시죠? 정교조 제가 치워드릴까요? 순수한 마음에 가진 않았겠죠. 양승태도 뭔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양승태는 뭐를 하나 만들고 싶어 했어요. 뭐냐면 대법원의 기능을 좀 나누어 가지는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박근혜를 만납니다. 자, 박근혜한테 가서 상고법원 좀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려면 뭔가 또 줘야 되잖아요. 선물을. 그러면 박근혜가 그 당시에 가장 원했던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누구 죽이는 거? 정교조 죽이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나 맡겠다. 그 다음 양승태는 이거를 받아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불만이네? 자 그럼 여기서 양승태는 정교조를 죽여야 행복할까요? 정교조를 살려야 행복할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맞잖아요. 정교조가 있든 없든 대법원은 상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박근혜가 원하잖아요. 둘 다 실망하지 않고 둘 다 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였을까요? 정교조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질문이에요. 그 양승태가 사법부의 그런 역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박근혜와 유착하면서 상고법원을 지으려고 한 이유가 자, 양승태가 정말로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이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뉴스타파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말씀 좀 해주세요. 뭘로?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양승태가 어떻게 뭘 썼냐면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막대 빨리 처리해야 될 거는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위해서 빨리 사건을 처리해 주자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되게 좋아요. 좋죠?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은 대법원 자체적으로 뽑는 게 아니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삼권분립이잖아요. 근데 상고법원의 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대법원에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된 대법원장은 당연히 견제를 받겠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한 상고법원장은 누구의 지시만 따르면 될까요? 대법원이죠. 전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머리 잘 쓴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도 이제 승진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사실 대법원에서 빨리 빠져주지 않으면 밑에 승진자는 밀리겠죠? 근데 여기에 상고법원 하나 딱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승진 길이 또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결국은 국회 제재를 받지 않는 새로운 법원, 어쩌면 삼심제를 위반하는 법원이 상고법원인 거예요. 정교조를 믿기로 박근혜와 충분히 거래를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꼭 예, 뉴스타파 전편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부가 정규조를 죽이기 위해서 거래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건이 있습니다. 참 적나라하게 그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당시 청와대는 정규조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승태가 있는 대법원은 이 상고법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두 입장이 만났을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정교조를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견제해야 될 사법부가 견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우리는 동반자고 파트너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자. 이게 무슨 사법부야? 자, 사법부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법을 심판하는 걸까요? 국민입니다. 그 당시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국민은 저 밑에 있었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누구만 있었을까요? 청와대만 있었던 거죠. 국민도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고 청와대에 적극 협력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었습니다. 결코 삼권 분립의 원리가 지켜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이 와중에 정규조를 죽이자.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하다가 이상하게 양승태가 시간을 좀 끕니다. 빨리 노하면 되는데 왜 끌까요? 그 당시 이 사건을 맡고 있었던 재판장을 못 믿었던 거예요. 받아줄까 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의 인사이동 시기가 옵니다. 인사이동 때 이 재판관을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 청와대를 위한 재판관이 한 명 와야 되겠죠? 옛날에 정교조 법의 노조 회도 맞다. 라고 판결했던 재판관을 다시 그 자리에 불러드립니다. 그로 이 사건을 진행시켜버려요. 그 결과 정교조는 현재까지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법의 노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의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교조의 법의 노조는 결국 정교조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누구와 누구의 찰떡궁합의 결과였을까요? 청와대와 사법. 이 찰떡궁합의 결과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양승태는 퇴임을 했고요. 뉴스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양승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아, 양승태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아, 저 그 뉴스 보고 야 드디어 인정했구나 라고 했는데 사과하겠습니다 앞에 단서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면 사과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이면 이것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화법을 잘 보세요. 본인이 다 저지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막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마치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하는 마치 무슨 화법입니까? 503호의 유체이탈 화법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특조단 조사 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조사가 세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법사 나무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근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자,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며칠 후에 알았어요. 양승태의 그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예. 자, 미리 작업을 다 한 거예요. 더 밝혀질 사실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걸 어쩌면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건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국가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의 노조 판결. 그렇다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이제는. 당연히 법의 노조 취소를 해야 되고요. 이 법의 노조가 되기까지 중간에 나왔던 그 판결들도 당연히 무효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것은 법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행정부에서 통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죠. 내가 말했으니까 누가 주워 담으면 될까요? 내가 주워 담으면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취소를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소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법으로 갈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잘못된 통보라면 지금의 고용노동부를 거느리고 있는 행정부에서 예, 통보를 취소를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혹시 좀 흐름이 이해되셨나요? 예,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 기억하는 건 의미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흐름 속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 맞서 싸웠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 오늘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